할렐루야. 오늘의 묵상노트 말씀은 베드로후서 1장 2절부터 11절 말씀입니다. 베드로후서 제1장.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며 사도인 시몬 베드로는 우리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우리와 함께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알므로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알므로 말미암음이라.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더하라.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 흡족한즉 너희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르지 않고 열미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니와, 이런 것이 없는 자는 맹인이라 멀리 보지 못하고 그 옛 죄가 깨끗하게 된 것을 잊었느니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즉 언제든지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이같이 하면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희에게 주시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랜만에 좋아하는 영화를 다시 볼 때 새로운 장면이나 대사를 발견하면서 아, 이 부분을 놓쳤었구나라고 깨닫게 되는 경험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는 베드로후서 1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살펴보며 예수님을 온전히 알아가는 지속적인 과정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자 합니다. 우리 모두는 신앙생활 속에서 영적 성장과 경건한 삶을 추구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 스스로 과연 얼마나 예수님을 깊이 알고 그분의 성품을 닮아가고 있는지를 돌아보아야 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 그 해답을 찾아볼 것입니다. 먼저 본문의 베드로는 편지를 받는 이들을 1절에서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받은 자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이것은 베드로 자신과 동일한 믿음을 소유한 이들이라는 뜻입니다. 이는 우리가 같은 믿음을 소유하고 있으며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말미암아 그 믿음을 받았다는 것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이어서 믿음의 지속적인 성장을 위해 덕, 지식, 절제, 인내, 경건, 형제의 사랑을 더해나갈 것을 권면합니다. 5절부터 7절까지를 보면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해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더하라고 선포합니다. 그는 성도들에게 믿음의 덕을 더하고 덕의 지식을 더하며 지식의 절제를 더하는 등 계속해서 신앙의 덕목을 더해가라고 권면합니다. 이러한 덕목들을 통해 우리는 신앙의 성숙을 마치 징검다리처럼 차례로 더해가며 이루어가야 합니다. 영적 성장의 길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이것은 마치 높은 산을 오르는 것과 같아 끊임없는 인내와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정상에 오르면 하나님 나라의 아름다운 전망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한 부모가 자녀의 성장 과정을 지켜보며 기뻐하듯 하나님께서도 우리의 영적 성장을 반기십니다. 그렇다면 왜 베드로는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여 부르심과 택하심에 굳게 서 있으라 권면할까요? 어쩌면 우리는 그런 거 다 필요 없어, 나는 이 정도면 됐지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베드로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러한 것이 없으면 맹인이 되고 멀리 보지 못하는 사람이 되며 그의 옛 죄가 깨끗하게 되었던 것을 잊은 것이라고죠. 영적으로 맹인이 되는 것, 그것은 예수님을 온전히 알지 못하는 상태를 뜻합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예수님을 알아가야 합니다. 베드로는 덕, 지식, 사랑 등의 신성한 성품을 더해나가라고 말합니다. 5-7절. 그래야 우리의 부르심과 택하심이 굳건해집니다. 3절과 4절을 보면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알므로 말미암음이라.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이처럼 베드로는 우리에게 생명과 경건에 필요한 모든 것을 이미 주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신기한 능력으로 이루어진 것이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과 덕으로 부르심을 받았고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통해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세상의 정욕으로부터 벗어나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베드로의 이 겉면을 보면서 우리는 영적 성장을 위해 더욱 힘써야 한다는 것을 느낍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은 한순간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인 노력과 헌신을 통해 성장해가는 과정입니다.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더하며 이러한 덕목들이 우리의 삶 속에서 열매로 나타날 때 우리는 더욱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갈 수 있습니다. 이러한 영적 성장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할 수 있습니다. 이는 우리에게 큰 기쁨과 만족을 주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게 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이제 우리는 예수님의 신성한 성품을 닮아가기 위해 무엇을 결단해야 할까요? 첫째, 우리는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영적 성장을 위한 영양분을 제공합니다. 둘째, 우리는 우리의 신앙이 정체되지 않도록 끊임없이 노력하고 믿음의 덕목들을 삶 속에서 실천해야 합니다. 믿음의 덕을 더하고 덕의 지식을 더하며 지식의 절제를 더하는 등의 신앙의 덕목을 통해 우리는 성숙해져야 합니다. 셋째,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욱 깊이 하기 위해 기도에 힘써야 합니다. 기도는 하나님과의 소통을 통해 우리의 영적 성장을 도모하는 중요한 도구입니다. 오늘 말씀처럼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더해가는 삶을 살아갈 때 우리는 예수님을 더욱 깊이 알아가는 기쁨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기쁨은 우리의 믿음을 더욱 굳건하게 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택하신 그 목적을 더욱 분명하게 깨닫게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주신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우리의 삶 속에서 실천하여 하나님의 신성한 성품을 닮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한 성품을 닮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더하게 하옵소서. 우리의 신앙이 매일 성장하고 하나님의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넉넉히 들어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